안녕하세요. 축구 털은 남자 야진입니다. 오늘은 21라운드 리뷰가 아니라 20라운드죠. 예, 20라운드 리뷰하는 시간이죠. 네. 자, 컨테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고 오셨나요? 아, 네네. 얼마나 놀았어요? 목이 쉬어. 뭐하고 놀았길래 목이 아, 쉬어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도 못 자라가지고, 지금 눈앞이 잘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잘 쉬다 왔습니다. 이게 제가 뭐, 안 빠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잡혀진 일정이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예, 뭐. 제가 뭐, 갔다 왔고요. 아, 뭐, 저번주에 어떻게 혼자 하셨는데, 아, 어땠어요? 힘들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들어요? 입이 말라. 아, 입이 혼자 거의 말라? 한 시간을 떠드니까. 근데 뭐, 아, 내, 제가 있어도 어. 혼자 떠드시는 거 똑같잖아요. 아니지. 내가 말하자면 쉴 타이밍이 있잖아. 건대 씨가 중간에 좀 껴서 해주면은 나는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좀 재정비할 시간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쉼 없이 얘기하니까, 와, 저는 진짜 그 혼자 하시는 정말 라이브 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대단하시죠. 다 재능이 있으신 같아요. 분들이시니까,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쟤는 이제 서로의 부족한 그거를, 그쵸. 서로 메워주는 거지. 메워줘야죠, 이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입이 말라. 자, 일단 20라운드 리뷰할 차례인데. 자, 오늘은 일단은 승부의 측 결과 한번 먼저 보고, 아하. 시작을 해야겠죠. 권태 씨가 요즘에 기세가 좋습니다. 저는 다 따로 잡혔던데요, 이제? 비슷해졌네요. 이제 이제. 한 경기 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4경기를 적중하시면서 최근에 거의 승률이 한50% 이상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나. 아, 보면 당연한 거다. 제가 이제 다른 뭐 해축 이런 승부 해축도 많이 했지만 해축은 조금 띄엄띄엄 보니까. 띄엄띄엄이기도 그렇고 좀 자기 팀 아니면 잘안 보잖아요. 그쵸, 그쵸. 빅경기거나.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K리그를 이제 리뷰하다 보니까 계속 팔로우를 아, 해야 감이 되고, 온다. 계속 경기를 봐야 되다 보니까 뭐 보입니다 이제. 네. 이렇게 설레발치면 보통 이제 그, 아, 다음 설레발인데, 결과가 안 좋던데. 슬플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이제 거의 다 따라잡혔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다 따라잡았지 않나. 거의 있으면 역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승부예측 한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20라운드 리뷰로, 20라운드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부터, 가주시죠. 네, 7월의 첫 경기였죠. 먼저 전북과 제주의 경기였습니다. 전북이 2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새 감독의 리그 첫 승이죠. 아, 그쵸. FA컵을 따지면 이제 2연승을 그쵸. 기록했고요. 이제 간단히 이제 골장면만 보겠습니다. 전반 10분이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한 번에 전방으로 넣어준 수루패스가 있었고요. 이걸 이제 송민규가 사이드에서 크로스로 올렸고요. 이거에 이제 임채민 몸을 맞고, 자책골이었죠. 자책골로 이제 전북이 선제골을 아, 이건 가져갔습니다. 박진섭의 그 전진 패스가 네네. 어마어마했어. 그 전에 그걸 알았네요, 저희가. 라인업 변화가 있었나요? 라인업 패스가, 그쵸. 보통 라인업 먼저 얘기하죠, 저희가. 네네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북 같은 경우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저희가 골장면을 얘기하고 라인업을 얘기했나요? 라인업 먼저 얘기했죠. 아, 네네. 라인업 변화부터 말씀해 자, 주시죠.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화가 있었죠. 페트레스 네네네. 감독이 일단 광주와의 데뷔전에서 4-4-2-1을 들고 왔다가 좀 쓴맛을 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뭐 그림에서는 아마노와 조규성 투톱처럼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조규성이 최전방에 혼자 서는 4-2-3-1 혹은 뭐 4-3-3-1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그 외에도 김문환 선수가 돌아왔고, 제주는 이제 지난 라운드 대전전과 비교해서 단한 자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섭과 안태현이 좌우 윙백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U22 활용이 조금 좀 달라졌는데, 최근에 한 종목이 빠지고 이기혁이 교체투입이 됐죠. 전반 17분에. 하지만 이제 후반에 김대현을 투입했는데 후반 10분 만에 뺐습니다. 거의 다 거기죠, 뭐. 그것 좀 충격적이었어요. 후반에도 이렇게 후반에도 이렇게 할 수가 흘러가고, 있구나. 아, 나는 전반 이랬구나. 제기체 맞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골장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반 10분에 임채민의 자책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공방전이 있었지만 이제 후반 84분에 문선민이 쐐기골을 넣습니다. 아, 이거는 저 혼자 힘으로. 제주의 공격을 막은 전북이 이제 역습 상황이 나왔고요. 이제 문선민의 사실상 혼자 역습이었죠. 그쵸. 진짜 혼자 힘으로 한 거지. 하프타임 뒤쪽에서부터 혼자 드리블 돌파 후에 골문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제치는 과정에서 너무 각이 없지 않냐. 하지만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관제탑 킥 맞는 댄스를 세레모니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북이 2대0으로 첫 승은 아니죠. 새 감독 이후의 첫 승. 그쵸.
페트레스쿠. 네, 페트레스쿠 감독의 리그 첫 승을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북의 전술 변화가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뭐 일단 이긴 팀이니까 전북 여기 전북 먼저 얘기를 하면 전북 일단 지난 광주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나선 건 좋았지만 지나치게 간격이 넓어가지고 제대로 된 좀 그 공격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아마노가 나오면서 아마노 선수에게 좀 프리롤을 부여한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줬고 그 풀백들도 높이 올라가면서 박진섭이 내려가서 또 도움을 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특히 김문환과 정우재 이제 윙백으로 나서는 선수들이 그 언더래핑이라고 그러죠. 윙어들이 바깥쪽에 있을 때 안쪽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실히 페트레스 감독이 좀 주문을 했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좀 좌우로 크게 전환을 시도하면서 좌우 측면을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환을 하다 보면 역시 상대 수비가 따라 나올 때 그때 보이는 빈틈이 있으면 곧바로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페트레스쿠 감독의 이제 축구 색깔이 아직은 초반이지만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예, 좀 패스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좀 점유하기보다는 좀 곧바로 빠르게 좀 전방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살려서 바로 넣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원톱으로 나선 조규성 선수도 좀 등지고 받거나 헤더를 따내기보다는 좀 뒷공간 침투,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좁게 선수들이 좀 패스 플레이 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원터치로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템포를 좀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페트레스 감독이 뭐 점유 뭐 이런 거 요즘 뭐 많이 중요시하지만 페트레스 감독은 일단 템포다 빠르게 최대한 전방으로 보내고 측면으로 보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측면에 갔을 때도 뭐 3자 플레이 뭐 연계 플레이 이런 것보다는 크로스 타이밍 오면은 바로 박스로 집어넣길 원하는 좀 이런 축구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스의 좀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의 좀 패스 퀄리티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반대로 전환을 해줄 때도 그렇고 전방으로 찔러줄 때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자원이라고 했으면 뭐 구자룡이나 뭐 정태욱 선수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정태욱이나 류재문 이런 선수들이 뭐 후방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데 강점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뭐 새로운 선수들이 좀 영입이 되든 아니면 백승호 같은 선수가 돌아오든 그래서 이제 페트레스쿠 감독의 이제 제자도 영입하고 그렇죠. 사실상 이제 세 판을 짜야 되는 거죠. 예, 소속팀에 있던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북방이 주전이다. 그쵸.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전북으로서는 옛날에 우리가 알던 닭공의 모습이 살짝 보이긴 했어요. 그때도. 보입니다. 흡사하게 보이고 있고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할 스타일일 것 같아요. 좀 패스를 뿌려주고 좀 전방을 바라보고 좀 플레이하는 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북은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 공격적인 스타일인 걸 확실히 나타났다. 축구 색깔이 보인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주는 아직까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는 이날 같은 경우도 찬스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네네. 일단 뭐 전반전 같은 경우는 좀 역습 찬스가 많이 있었죠. 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역습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헤이스의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슈팅할 때와 패스할 때, 이런 드리블할 때 선택지가 좀 아쉬웠고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는 중원 조합. 이날 김봉수와 함께 이제 한종무가 나왔죠. 한종무 금방 교체가 되고 이기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혁, 김봉수 이 조합이 전북의 중원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좀 오히려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기혁 선수는 참 축구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지난 경기 계속 칭찬을 해왔지만 이기혁 선수는 조만간 전국 스타가 되지 않을까. 대표팀에도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정말 머지않은 미래. 클린스만이 언제 물러날지 모르겠지만 클린스만 임기 내든 뭐든 전 이기혁 선수는 무조건 대표팀에 한번 갈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 있는 선수다. 가능성 있는 선수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그 후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좀 경기를 주도를 했죠. 서진 선수도 골대 맞춘 장도 있었고 하지만 역시 권태 씨가 베스트 뽑을 때 전방위 베스트 뽑을 때 극찬했던 김정훈 선수가 이날도 잘했죠.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뭐 이날도 굳이 이제 0점대 이제 방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선수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당연히 20살인가요? 21살인가요? 하여튼 어른이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연히 불안감이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B클럽의 주전 골키퍼고 전북의 주전이라는 게 구계감이 다른 거거든요. 예,
당연히 그만큼 재능도 있고 그쵸.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말이 계속 오랜만에 오니까 좀 버벅이 네. 시네요. 네. 그 2주 만에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회사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선수 잘했고 이날 구자룡 선수 잘했습니다. 네네. 구자룡 선수는 뭐 전혀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날은 정말 단단한 그 기대 이상의 수를 보여줬고 구자룡 선수가 은근 좀 조용한데 잘하는 그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좀 주목하면은 좀 어렵다는데 이렇게 묵묵하게 그럴 때는 좀 잘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제주는 좀 골 결정은 좀 아쉬웠다. 특히 후반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좀 찬스를 못 살린 게 좀 아쉬웠을 것 같고 뭐 물론 그 FA컵을 주중에 이제 치렀으니까 또 그렇죠. 연장 할프를 치렀으니까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제주의 공격진 헤이스, 유리조나탄, 서진수로 이어진 이 공격진이 좀 상대 수비에 이렇게 좀 균열을 낼 수 있는 혼자 힘으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헤이스 선수도 사실 그런 걸 기대하고 데려온 거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그 슈팅력 외에는 다 뭔가 좀 애매하게 좀 평범한 육각형 느낌 그런 느낌이고 뭐 서진수나 뭐 그런 유리조나탄 이런 선수들도 혼자 힘으로 뭔가 수비를 뚫어내고 골을 넣기에는 좀 부족한 선수들이라. 아직 뭔가 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 모든 공격진들의 지금 능력치 자체가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뭔가 제주 팀으로 보면 조금 체력적으로 네. 슬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저희 남길 감독의 이제 교체 카드 문제는 여러 번 또 지적을 했었지만 U21을 그렇게 10분씩 뛰게 하고 내보내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카드를 깎아먹는 거잖아요. 다섯 그렇죠. 장의 카드를 안 쓰겠다는 건데 그게 일단 옳은지부터가 일단 제주 팬들은 일단 먼저 좀 의구심이 들 것 같고 체력적인 문제 여름 되니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름 이후에 날이 그렇죠. 더워지고 나서 성적이 확연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체력적인 문제와 떼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후반전에 또 전북 얘기를 잠깐만 하면 페트라스쿠 감독의 성향이 또 나온 게 공격적인 교체들이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제주가 후반전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문선민과 한규원을 투입하는 그런 공격적인 투입. 그리고 구스타보까지 넣으면서 투톱을 전환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완전 최강희 감독이 하던 맞아. 교체 카드 활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조금 4-4-2에 대한 네. 로망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좀 네. 클래식한 좀 그런 느낌. 뭔가 첫 경기 때 4-4-2가 좀 안 돼가지고 지금 4-2-3-1을 쓰는 것 같은데 그쵸. 뭔가 4-4-2에 대한 조금 로망?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씩 연습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4-2-3-1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뭐 결과들도 냈으니까 그렇죠. 일단 페트라스 감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북 대 제주는 이제 전북이 2-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 경기입니다. 대구와 수원의 경기였습니다. 대팍에서 열렸고요.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라인업 변화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에드가 선수가 나오지 못했죠. 그렇죠.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면서 고지현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수비라인에는 또 조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골문에는 오랜만에 오승훈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죠. 제가 한 6라운드? 7라운드? 초반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역시 눈에 띈 건 중원의 투미들로 고승범과 김보경 조합을 내세웠다는 점이고 정승원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U22자원으로는 대신에 이제 김주천 선수를 활용을 했고 김주원이 이날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하면서 한우광 선수가 3백의 중앙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뭐 골 전반부터 살펴볼까요? 네. 골은 뭐 결국 대구가 또 골을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자책골이 있었기 때문에 1-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이제 후반 54분이었습니다. 이기재, 결국 또 이기재였습니다. 그렇죠. 이기재 프리킥을 이제 오승훈이 펀칭을 했지만 이제 조진우가 좀 반응이 느렸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조진우의 자책골로 그렇죠.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가 계속 몰아붙였고요. 후반 89분에 대구 후방에서 넘어온 볼을 고지현이 잡아낸 후에 이제 돌아오는 장성원에게 내줬고 장성원이 크로스로 올린 다음에 세징어가 딱 뒷공간을 딱 눌렀어요. 그래서 톡! 건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 승점을 챙겨왔습니다. 세징야 선수 이 움직임도 보면은 처음에 공 받으려고 오른쪽 측면으로 가까이 갔다가 맞아요. 크로스를 타면 되니까 슬금슬금 돌아서 멀리 돌아가더니 박스로 가있어.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또 기가 막히게 이 왜 연봉 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이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양팀 모두 보면은 3-4-3 형태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중에 어떻게 또 움직임을 가져가느냐가 또 경기의 세세한 또 그런 디테일을 또 다르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경기 초반부터 좀 거칠었죠. 그렇죠. 양팀 모두 좀 파울이 좀 있었고 특히 대구가 이제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수원 공격을 좀 끊어버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 되게 압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대구가 네. 근래 보지 못한 상당히 좀 근래는 거의 한 전반 10분까지는 전반 압박을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그냥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계속 45분 내내 전반 주도적인 압박을 하는데 네. 조금 놀랬습니다. 네. 대구가 굉장히 초반에 좋은 압박을 보여줬고 거기에서 좀 수원이 좀 빌드업에 좀 애를 먹으면서 고전을 했는데 일단 수원의 고승범, 김보경 이 조합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수원이 워낙 이 3선에 좀 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두 선수를 동시에 이제 기용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두 선수는 좀 높은 위치에서 좀 플레이할 때 그렇죠.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좀 플레이가 아쉽지 않았나. 예. 후반전에 보면은 두 선수가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승범 선수가 크로스하고 김보경이 슈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 장면만 봐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후방에 배치가 됐지만 어쨌든 박스 그 근처에서 좀 플레이를 하게 해줄 때 역시 좀 그런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좀 부담이 크지 않나. 특히 김보경 선수는 본인의 폼 자체도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좀 템포를 많이 죽이고 하는 게 이 투미들에서의 역할이 좀 낯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보경 선수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된 게 그 전 경기였던 제주에서 이제 이기혁 선수가 했던 그 중원에서의 플레이를 아마 김보경한테 좀 바랬던 게 아닐까. 왼발잡이지만 중앙에 좀 경기를 풀어주고 직접 좀 경기를 좀 패스 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원했을 텐데 이제 조율하는 선수로 네. 말하는 거죠. 근데 김보경이 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결국 후반전에는 유재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보경이 전진 배치가 되긴 했죠. 그 고승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너무 좀 많은 좀 부담을 지고 있다. 수비할 때는 높은 위치에서부터 먼저 압박을 나서주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본인이 밑으로 내려가서 1차 빌드업 역할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올라와서 슈팅도 한번 때려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고승범 선수에게 좀 부담이 안 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 중원에서 좀 힘이 딸리다 보니까 아코스티가 또 내려와서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좀 비효율적이다. 아코스티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좀 높게 놓은 다음에 수비에게 좀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줬을 때 좀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고 본인이 막 플레이메이킹하고 뭐 복잡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사실 단순 명료하게 단순한 역할을 부여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좀 연계해가지고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겹치다 보니까 경기를 대구가 주도하는 그렇죠. 예, 그런 양상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수원은 아무래도 이제 안병준 선수가 어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끝까지 뛰려고 했지만 조금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병준이 빠지고 나서 조금 공격이 무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안병준 선수가 일단은 그 교체된 선수가 명준재 선수, 명준재 선수였죠. 네네. 네, 명준재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 명준재 선수가 원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박희준 선수 역시도 이 최전방에서 아직까지 1군에서의 뭔가 그런 1인분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병준 선수의 이탈이 조금 일단은 공백이 느껴졌죠. 네네. 네. 그러면 대구도 어떻게 보셨나요? 대구가 의외로 좀 점유율이 높았다. 대구가 점유율이 높으면 항상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날은 의외로 패스가 좀 된다. 어쨌든 패스 게임이 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구 선수들이 그 에드가의 공백을 아무래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좀 생각보다 컸죠. 패스를 그러니까 좀 패스 플레이가 잘 되더라도 줄 데가 없으면 일단 처음 찾게 되는 게 최전방에 좀 그렇죠, 그렇죠. 머리를 찾게 되는데 버텨주는 예, 없다 보니까 아무 줄 데가 없고 그러니까 패스 플레이가 좋긴 했는데 우리 박스 근처에서는 좀 그런 연결이 없었다는 게 흔히 말하는 좀 유자 빌드업 이게 좀 나왔던 것 같고 전방에서 싸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세진이 역시도 좀 많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에드가 원투 플레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세진이도 좀 부담이 되고 혹시 그럴 경우에는 역시 좀 길게 차내면서 에드가의 머리를 활용해야 되는데 확실한 공격부터 하나가 사라졌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일단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에드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수원의 센터백 장호익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장호익 선수나 이제 박태훈 선수 같은 신장이 작은 센터백을 상대로 분명히 붙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반복적으로 붙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이점을 노렸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게 일단 루트가 하나 사라져서 좀 대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을 것 같고 황주현 선수가 또 크로스가 좋은데 이날도 몇 번 날아갔는데 예.
그걸 받아줄 선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죠. 네. 저는 솔직히 한 후반 갔을 때 아예 김진혁을 빨리 올려버리지. 그쵸. 김진혁은 이제 아예 그냥 센터백으로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자책골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이때도 이제 오승우 선수가 한 10경기 만에 그쵸.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조진우 선수가 끝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필 또 이날 이제 조진우 데이였는데. 그랬어요. 네네네. 예, 끝나고 울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조진우 선수가 반응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이 굴절이 돼서 와서 이제 오승우 선수가 펀칭을 하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펀칭이 조금 나는 아쉬웠다. 네. 조금 사이드로 아예 옆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위로 뻥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펀칭을 해버려서 이제 조진우한테 하필 바로 갔거든요. 자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역시 최영훈이 더 낫다. 아 아직도 최영훈에 대한 신뢰가 없나요? 왜냐면 최영훈은 잘하죠. 잘하죠. 네. 올해 올 시즌 정말 잘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작년 시즌에 기억이 있다.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에 워낙 이제 오승우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물론 최영호 선수도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방률에서는 오승우 선수나 최영호 선수가 같아요. 근데 뒤에서 느끼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승우 선수가 조금 위에 있잖아. 수비를 좀 리드해주고 이런 것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구의 그 자책골 장면은 사실 조진우 선수가 뭐 반응했어야 됐다고 보나요? 아니요. 조진우 선수가 어쩔 수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 공이 그 오면은 반응하는 건 축구 선수들의 본능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제대로 맞지 못한 거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또 뭐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운영 잘 했는데 역시 막판에 이제 세징야 선수의 득점이 좀 뼈가 아팠죠. 예. 이 최승리 득점 전에 보면은 박희준 선수가 결정적인 그 기회를 날리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진 건데 이때 박희준 선수에서 좀 선택이 아무리 좀 어린 걸 감안을 해도 패스를 해도 됐을 것 같고 좀 시간을 좀 끌어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무리하게 슈팅을 한 게 결과적으로 또 안 좋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세징야가 골 넣고 이제 에드가를 비추셨거든요. 에드가가 빨리 이렇게 하는데 세징야가 이제 세르모니를 하니까 이렇게 세징야는 이제 세징야가 왕이다. 세징야는 이제 아직 뭐 역전의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동쪽골에 그 표 만족한다. 왜냐면 89분에 골을 넣고 이제 밀어붙이는데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원이 경기를 못한 건 아니에요. 경기력이 괜찮았는데 역시나 그 막판 집중력 이거는 사실 뭐. 그 선두 집중력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잘하는 팀이 높은 순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는 홈에서 수원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승점 1점을 나눠 가져갔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토요일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서울 홈에서 이뤄졌고요. 서울과 대전의 경기 0대0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라인업 변화 있었죠? 자, 서울은 황희조 선수가 떠났죠. 네. 그러면서 일류첸코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중원에서는 기성용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이승모 선수, 이번에 트레이드로 영입이 됐죠. 이승모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대전은 뭐 그림상으로 이제 3-4-3 형태로 나왔는데 일단은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실제로 네네. 불안했던 수비 라인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센터백은 왼쪽에서부터 안톤, 김현우, 변준수가 이렇게 섰고 왼쪽 윙백에는 오재석, 오른쪽에는 이현식이 쓰는 그림이에요. 임덕근이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 그런 형태였죠. 이 경기는 사실 뭐 득점은 없었지만 예, 꽤 재밌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일단 경기 초반부터 눈에 띄었는데 지금 제가 득점 장면 얘기하는 줄 알았죠. 득점을 없었구나. 네, 득점이, 득점이 없었죠. 근데 그만큼 이제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네, 기회는 서울이 진짜 네. 기회가 많았죠. 아, 근데 이찬근 얘기하시죠. 서울이 압박이 처음부터 눈에 띄었는데 노프린치에서도 강하게 전방 압박을 준비해 왔는데 혹시 아무래도 대전의 좀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하다는 점을 좀 노리고 온 게 아닐까 싶고 대전은 결국에는 좀 롱패스로 많이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원래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이 경기를 주도했고 역시 측면을 좀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측면에서 패스를 돌리고 좀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서울이 항상 노리는 거긴 하지만 하프스페이스로 진입하려는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진입을 시도하는데 이날 경기는 최근에 서울 경기들 중에 그래도 가장 그런 패스 플레이가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득점이 없었던 게 흠이지만 그렇죠. 패스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좀 깔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날 칭찬해야 되는 게 이승모 선수가 아 정말 괜히 옛날에 이제 기성용 후계자라는 네. 말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선발로 출전하는 것 자체도 좀 이례적이지만 기성용을 휴식을 줬는데 기성용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게 잘했다는 게 너무 칭찬할 부분이고 오히려 그니까 뭐 다른 능력적인 부분은 기성용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동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이 오스마르와의 조합이 이승모가 활동량적인 부분을 좀 커버해주다 보니까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죠. 이승모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그럼 황의조가 나가고 이제 일루첸코가 들어왔고 이승모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팔로세비치 예, 팔로세비치 선수의 기본적인 동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팔로세비치가 좀 나진위치가 내려오면서 좀 나진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정적인 빌드업, 연계에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왜냐하면 앞선에는 황의조라는 정말 거대한 선수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황의조가 앞선에서 알아서 수비 받쳐주고 연계해주고 하기 때문에 팔로세비치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간간이 기성용은 전진하면서 숫자싸움을 도와주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팔로세비치가 확실하게 공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류첸코 주변에서 과거 이제 포항에서 호흡을 맞출 때처럼 일류첸코 주변을 좀 지원해주고 대신 이승모는 전진보다는 확실하게 좀 뒤쪽에서의 좀 볼 연계에 좀 힘쓰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스마르의 좀 부담을 좀 분담해가지고 좀 덜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모 선수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젊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좀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날도 보면 실제로 후반전에 기성용 선수가 들어왔는데 기성용이 들어오면서 좀 알게 모르게 팔로세비치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래도 좀 선수들 간의 좀 역할 분배에 따른 그 경기력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큰 차이로 좀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전은 경기력에 말하기 전에 그냥 이 선수 한 명이면 끝난 것 같아요. 이창근. 아 이창근이 지금 이창근의 폼이 예전 대구 시절 조현우 시절의 조현우의 그 영향력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거의 대구 수비에 저는 이제 K2 때부터 네. 조현우를 처음 봤었을 때도 괜찮? 국대 되겠다. 저는 안양 팬이었잖아요. 상대를 해봤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때부터 잘한다. 네네, 잘했어요. 네. 네. 이창근 솔직히 제 베스트 11 할 때도. 이창근 선수도 제가 뽑으려고 했는데 그쵸 그쵸 이창근 언급 안 했어 저희 그죠? 하긴 했었을걸요? 했나? 예. 언급 안 했으면 저희가 나쁜 놈들이죠 네, 이창근도 충분히 후보 될 수 있는 나쁜 새끼죠 저희가 이창근 근데 제가 아마 베스트 11은 안 했던 게 아마 실점률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많이 막아도 실점이 있긴 해 그러니까 그만큼 대전 수비가 지금 많이 허술한 거죠 근데 이제 이창근 덕분에 그 정도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창근의 존재는 정말 그쵸. 예전 대구에서 조현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창 선수가 정말 여러 차례 선방을 해냈습니다. 박수일의 헤더, 전반전에 나왔던 그 헤더를 막는 장면도 그랬고 그러니까 대전의 그 기본적인 수비 방식 이날은 이제 중원을 많이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차적인 그 견제가 잘 되질 않으면서 서울이 너무 쉽게 풀어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너무 어설펐어요. 맞아요. 그 어설픈 압박이 결국은 더 뒷공간을 열어주면서 서울이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반면에 또 공격 상황에서는 대전은 너무 단조로웠죠. 좀 흔히 말하는 뻥축이죠. 좀 길게 차내면서 좀 쉽게 소유권을 내주고 티아고의 머리를 많이 의지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축구가 지금 이 배준호 같은 선수가 좀 많이 빛나긴 힘든 환경이죠. 전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전반전 이날 대전의 슈팅이 좀 하나도 없었는데 대전이 이날 좀 거칠기도 했거든요. 파울이 좀 많이 나오고 이현식 선수나 뭐 몇몇 선수들이 좀 이렇게 거친 파울을 했는데 좀 조급 하지 않나 최근 모습이 그러니까 대전의 성적이 좀 워낙 그렇죠 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득점도 최근 들어서 많이 터지진 않은 네.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조급함이 그런 파울하는 장면에서 좀 보였던 것 같고 네네 대전은 확실히 좀 수비적인 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공격에서의 이제 활로를 좀 찾을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 롱볼에 의지하는 축구는 이전부터 여러분 얘기했지만 상대가 대응하기 쉽다. 그건 파악만 되면 대전에게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서울은 역시 후반전에도 측면에서 좀 활로를 많이 찾았어요. 김진을 투입하기도 했고 크로스가 날카롭게 좀 들어갔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대전은 여전히 좀 측면을 좀 대처하지 못하면서 한쪽으로 압박이 들어갔을 때 반대쪽 측면이 열리는 이런 서울의 그런 전환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지 못한 장면이 있었고 대전은 사실 풋백으로 변화했을 때 좀 실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 다시 3백으로 돌아온 거긴 한데 이게 느낌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3백을 설 때도 안토니 센터백에 서냐 그렇죠. 윙백에 서냐에 따라서 좀 수비 안정감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창근도 그렇지만 대전에서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대전이 초반에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진현이나 주세종이나 뭐 배준호 이렇게 주목받았겠지만 이제 시즌은 가면 갈수록 결국 수비 좋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수비의 균열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톤, 이창근이 주목받는다는 건 대전이 그만큼 이제 앞선에서 뭔가 보여준 게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그게 좀 문제이기도 하고. 안톤이 센터백으로 섰을 때의 안정감과 윙백으로 섰을 때 물론 공격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때의 수비 안정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민성 감독도 딜레마일 것 같아요. 안토니 워낙 또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민성 감독도 그 말을 했죠. 인터뷰에서 창근이 덕분에 승점을 따는 것보다 그 정도로 이제 이창근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창근이 대전을 살린 경기죠. 승점 그렇죠. 1점을 따낸 경기였고 이창근이 서울은 막판 역습 찬스도 있었지만 뭐 이것도 안토니 커버했던 그 수비 빠르게 달려가지고 어쨌든 무실점으로 끝냈으니까 대전은 만족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은 많이 아쉬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황의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그렇죠. 없죠. 이제 어떻게 황의조 공백이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보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일루첸코가 그 전성기 폼으로 돌아오기에는 조금 많이 그렇죠. 멀었죠. 네. 그리고 경기 수도 좀 많이 부족하고 황의조가 특히 떠나기 좀 막판에는 심지어 득점까지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황의조의 공백이 안 느껴질 수가 없고 특히 연계해주고 측면을 도와주고 이런 오프더블 움직임이 그러니까 일류첸코도 물론 좋은 선수예요. 그런 게 하지만 황의조가 하는 것만큼 이렇게 폭넓게 움직여주고 그래도 일류첸코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줬을 때는 그 모습도 다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득점력에서는 솔직히 황의조한테 안 밀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황의조만큼 그런 이날도 화려한 감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헤더 찬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결정력이라던가 본인의 폼 자체를 먼저 끌어올려야 그 다음에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원톱으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일류첸코밖에 없어요. 뭐 박동진, 김신진 다 그 최전방에 혼자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동원은 뭐 거의 지금 뭐 유령 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류첸코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이날 경기에 좀 우픈 장면이라 해야 되나요? 그 이승준 선수가 그쵸. 이제 대전에, 데뷔전인데 네네 대전이 이제 부상 선수 때문에 사이드로 컨셉했는데 그 몰랐는지 좀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 긴장한 재밌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매너볼 논란이죠. 네네네네 매너볼 하라고 공을 줬는데 혼자 갑자기 그렇죠. 관몰입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 네. 서울 선수들도 당황을 하고 네. 그 대전에는 막 벤치에서 난리 나고 네. 끝나고 보니까 이민성 감독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맞아 어린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 일부러 그랬으면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이미 일룡이 가서 빠따 쳤죠. 일룡타.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서울과 대전은 0대0 무승부로 서울은 우는 1점을 가져갔고요. 그쵸. 대전은 웃으면서 승점 1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다음 일요일 경기입니다. 먼저 광주 홈에서 열렸고요. 광주와 울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울산이 소중한 승점 3점을 결국에도 울산이에요.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울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승부의 책을 울산을 최근에 계속 피해가고 있거든요. 좀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야. 울산이 이길 거 알아. 정된 거 아는데 지금 좀 이제 뭔가 한 삐끗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광주다. 기세가 좀 광주니까 삐끗하겠다 싶었는데 결국엔 또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승은 뭐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박용우의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이제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베스트 한번 살펴주시죠. 자, 광주는 최근에는 라인업이 뭐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좌우 윙어로 정지훈 선수와 김한길 선수가 주로 나오는데, 뭐 정지훈 선수는 이제 엄지성과 교체가 되죠. 보통 후반에. 그리고 김한길 선수는 오른쪽에서 이제 아산이 선수의 역할을 좀 그대로 수행을 하는데, 자, 아산이와 김한길을 번갈아 쓰는 것 같은데, 요 최근에 김한길이 폼이 괜찮다 보니까, 김한길이 주로 나오는 것 같고, 울산은 일단 아무래도 주중에 FA컵을 좀 실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져갔는데 일단 조현택 선수와 강윤규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물론 전반전에 이제 도중에 이제 박호와 박영화 교체가 됐지만
어쨌든 좀 U22 카드 활용을 좀 평소와 다르게 가져간 홍명보 감독이고, 중원에는 이규성이 돌아오면서 김민혁 선수 옆에 파트너로 섰고, 지난 경기에서 또 득점을 했던 김태현 선수가 네. 다시 한번 또 선발로 나왔죠. 뭐 골 장면을 살펴보자면 이제 후반 59분이었죠. 이제 울산 코너킥 상황이었고요. 이제 광주 골키퍼 이준의 판단 미스로 볼을 처리해주지 못했고요. 비어있는 골문을 이제 박영우가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울산의 승점 3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제 세레머니를 하지 않고 이제 팬들에게 가서 고개 숙여서 이제 자신이 뭐 미안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울산에게 승점 3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 이날 경기 보면은 계속 광주 팬들이 이제 박영우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계속 보냈는데 네, 네. 하필 또 박영우가 또 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박영우 선수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은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뭐 꼬리표처럼 좀 따라다닐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 감독도 말했듯이 뭐 자신도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징계 문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떠들썩하지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거 같아요. 울산이 좀 자체 징계, 그러니까 연맹의 징계도 약했지만 울산이 좀 자체 징계를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선수들도 오히려 좀 불안하고 민망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차라리 제대로 자숙을 하고 경기를 돌아왔으면은 우리 속 시원하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뭔가 다 지금 모든 타팀 팬들이 애매하게 받긴 받았는데 애매하게 받은 상황이라 그리고 아무래도 K리그에서 아마 인종차별이란 그쵸. 게 잘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해외 축구 분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다른 한국인 분들도 이제 해외 여행 나가시면 딱 받는 그렇죠. 게 차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심겨진 상태에서 조금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네 상황이 무겁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거는 뭐 울산 구단이 어쨌든 감수하고 그런 약한 징계를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손가락질 좀 따가운 눈초리는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서 결국 울산은 1대0으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울산은 확실히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광주가 만만치 않은 팀인 거를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초반부터 굉장히 거칠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파울을 12개를 했습니다. 이게 광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데 애초에 광주가 워낙 후방에서부터의 그 조직적인 빌드업이 강점인 팀이다 보니까 그거를 방해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울산이 1차적으로 견제한 거는 정우현과 이순민으로 향하는 패스 루트죠. 이 두 선수가 향하는 공간을 여러 선수들이 좀 번갈아서 계속 맨투맨을 하면서 길을 막아버렸고 일단 이게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광주는 이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간격이 형성이 됐고 좁게 수비 간격을 형성하면서 광주에게 측면을 내준 한이 있더라도 중앙전개에 맞겠다라는 좀 울산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는 중앙 미드필더가 막힌다고 하면 결국에는 전방에 있는 토마스나 이희균이 내려와주면서 도와주는데 이날 경기를 보면은 울산이 이들을 막으러 센터백이 굳이 쫓아나서지 않고 그렇죠. 이미 중앙을 좁게 섰기 때문에 뭐 토마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공이 투입되더라도 빠르게 주변 선수들이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이제 대신 토마스나 이희균의 동선을 쫓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풀백들이 공을 직접 달고서 전진하거나 이런 빈도가 낮기 때문에 울산의 좌우 윙어들이 풀백들을 막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서가지고 이희균이나 토마스에게 가는 그 볼 주기를 막으려고 했던 거 그게 일단 두 번째 그 수비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울산의 수비 전략은 일단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압박이 성공하면서 여러 차례 커트하는 장면도 나왔었고 광주가 보면은 사실 전반전에 1억탈 또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울산의 전략은 성공적이다. 다만 광주도 하고자 하는 공격을 하긴 했다. 그렇죠. 예, 광주 참 대단한 게 어쨌든 본인들보다 한 체급 높은 팀을 상대로 그런 팀들이 그렇게 강한 압박을 펼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들이 준비한 빌드업 패턴을 계속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중앙과 측면에서의 그 3자 대응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가면서 전진을 시도하는데 야 이거는 이정우 감독이 대체 평소에 그 훈련 세션을 어떻게 정말 궁금해요. 짜서 만들었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가능해도 뭔가 이제 광주랑 울산이 붙게 되면 네. 광주가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울산이야 워낙 뭐 잘한 건 다 아니까 네. 좋은 선수들이 근데 광주는 그만큼의 선수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항상 그 5대5의 싸움을 한단 아, 말이죠. 비슷하게 뭔가 외인 구단 느낌이야. 네. 네. 정말 광주가 참 대단하고 개인적으로는 광주 같은 경우는 진짜 매경기 영상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전설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광주 걸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만들어주세요. 자제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 그래도 광주 팬들은 좋아하실 네. 거예요. 네.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해주셔야 이제 이제 다양한 전술, 재밌는 전술을 이제 아시는 거니까 네. 그 광주 건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기조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광주는 참 아, 그거 어떻게 이런 브레 네. 그거죠 브레인스토밍 네. 가지시기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팀들도 뭐 이런 걸 보고서 좀 감독들이 영감을 받거나 또 네, 네네 네. 아무튼 말 다른 팀 감독들도 많이 좀 배울 게 있다 네, 광주를 네. 보면서 예. 아 정말 재밌는 축구를 해요. 예. 아무튼 울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압박이 좀 성공을 하고 그 전반 도중에는 또 박용과 박호를 넣으면서 또 아예 그냥 1군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아타루 선수가 일단 그러면서 측면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우측면으로 네네. 이동을 했는데 빌드업 시에 이주성, 박용우, 김민혁, 아타루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 4명이 숫자를 늘리고 패스기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광주의 압박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울산이 참 노련한 게 경기 템포를 또 그렇게 끌어올리지도 않고 무리하게 또 슈팅까지 이어가지도 않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울산이 결국은 후반전 전반에 무리하게 승부를 보기보다는 후반전을 준비해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울산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경기를 하고 왔고 그리고 광주의 약점이라고 하면 역시 또 후반전에 떨어지는 체력이 또 약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전반전은 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좀 기다리고 버텨내려는 게 첫 번째 전략이 또 아니었나 싶고 후반에는 이청용을 투입하면서 좀 템포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좌우로 좀 크게 오가면서 박스로 공을 투입하고 아무래도 좀 양 팀은 선수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반전 때 네. 많이 차이가 나 그쵸. 보였어요. 좀 그런 네. 긴 패스를 통해서 좀 울산이 분위기를 가져오고 선수를 좀 개개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뭐 결국엔 또 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울산이 원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예, 후반에 득점까지 하면서 그리고 광주는 역시 체력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광주는 시간이 갈수록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 뭐 여름 역시 뭐 엄청나게 대대적인 보강이 될 수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는 스쿼드가 좋다니까 이날 여러 선수를 투입하면서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했는데 이날 이정일 감독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그 교체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빼면 좀 불안할 것 같고 근데 체력은 떨어지는 게 보이고 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좀 딜레마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날이 더워지고 또 여름이 가면 갈수록 이 광주의 많이 뛰는 축구 수비든 공격이든 엄청난 활동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이정일 감독이 또 한번 어떻게 또 극복을 할지 7월달에는 한 달에 이틀 빼고는 다 비 온다는데 아, 또 그 또 수중전에 또 체력 소모가 또 네네네. 어마어마하니까 네. 궁금합니다. 이정일 감독이 또 어떻게 또 극복을 할지도 그렇습니다. 네. 뭐 광주는 정말 조금은 타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워요. 네. 네. 공격적으로 정말 재밌는 축구를 보여주긴 하는데 결과를 못 챙겨서 아쉬워 최근에 챙겨왔죠. 아 최근에는 그렇지만 네. 예, 이전에도 그랬고 좀 정말 재밌는 축구를 하는데 승점을 못 가져오는 그런 축구를 해서 재밌으면서도 뭐 제가 대구 팬이 할 말은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좀 대구가 좀 정반대 정점에 있는 거죠. 네네네. 경기는 좀 단조롭게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좀 챙겨오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리고. 광주의 축구를 조금 더 재밌어하죠. 근데 저는 대구 팬이다.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네. 이제 광주 홈에서 울산은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20경기 만에 승점 50점을 달성했습니다. 2.5점의 페이스니까 미쳤어요. 미쳤다 진짜. 이거는 이제 18경기 남았잖아요. 네. 3, 3, 8에 24, 30, 54. 아 이건 너무 오바네요. 맞아요. 아 벌써 아, 그 매직 넘버 계산한 거예요? 네, 아니요 제가 승점 한 190점은 넘길 수 있을까? 계산해봤는데 아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 아직은 네. 좀 기다려봐야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예. 아 그렇긴 해요. 예. 예.
하여튼 울산은 이제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승점 50점으로 단독 1위를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포항과 수원FC의 경기였습니다. 포항 홈에서 열렸고요. 경기 결과는 3대1. 포항이 대승을 거둬갔습니다. 각기동. 제가 왜 각기동 각기동 하는지 알겠죠? 각기동은 뭐 모든 K리그 팬들이 라인업 다 변화했을까요? 인정하는, 예. 네. 일단 포항이 이날 더 대단한 이유는 사실 이날 고영준에 이어서 백성동 선수까지 아, 부상 소식이 맞아요. 들려왔거든요. 백성동이 나오지 못한다 하면서 2선 자원들이 거의 뭐 전멸한 상황이고, 결국 이날 백성동 선수의 공백은 U22 자원, 예, 조재현 선수가 메웠고, 또 제카 대신에 이호준 선수가 나왔고, 센터백에서는 하창렬 대신에 박찬용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수원은 역시 전역 후 돌아온 이영재. 예, 이영재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죠. 이영재 입대 전에 수원을 생각해 보면 이영재에 대한 이 의존도가 굉장히 컸던 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이영재가 돌아와서 팀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좀 기대,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렇게 경기력이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예, 오히려 또 부상도 입는 악재까지 겹쳤고, 그리고 수원은 이날 그 U22 카드를 7분 만에 점점 빨라져요. 이승우와 오인표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예, 김도경 감독이 좀 어린 선수를 그냥 키울 생각이 없구나. 예,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결국 좀 미래를 봐야 되는 팀인데, 아무래도 지금 승점이 급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승점을 따가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게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이 유망주를 내다버리고, 예, 미래를 버리고 이제 현재 일단은 현재는 보고 있죠. 당장의 성적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강등권에 있으니까 수원 팬들은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득점 상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전반 41분이었습니다. 포항 코너킥 상황이었고요. 문전 경합 후에 그랜트의 헤더로 선제골을 올해 포함은 가져갔습니다. 그랜트야. 네, 아, 공중 올해 볼 정말 포함은 강해요. 그랜트야. 네. 그리고 58분이었죠. 후방 빌드업 후에 우측면으로 내준 볼을 박승욱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문전으로 세도하는 제카가 다이빙 헤더골로 득점을 그죠. 기록했습니다. 제카는 이날 골로 이제 3경기 연속골을 득점까지 이제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분이었죠. 포항이 이제 수비 성공 후에 빌드업 과정에서 박승욱이 중앙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패스를 하는데 이승우가 이걸 눈치챘습니다. 아, 정말 깨돌이에요. 아, 깨돌이에요. 깨돌이에요. 오랜만에 듣는 아, 별명이네요. 네. 깨돌이. 깨돌이에요. 이영표, 깨돌이 이영표. 이승우가 눈치채서 이걸 끊어내고 이제 패스 전개 후에 라스에게 연결 후에 라스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후반 91분 이제 수원FC 지형에서 롱스로인으로 골문 앞에서 경합을 한 후에 이제 세컨볼을 한찬희 선수가 아, 오랜만에 참 듣는 이름입니다. 포항에서 데뷔골을 포항 데뷔골이죠. 그쵸. 포항 데뷔골을 다이렉트 발리슛으로 완성시키면서 사실상 세기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항은 홈에서 3대1로 이제 수원FC를 물리치고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포항이 참 강하다, 올해. 그러니까 물론 스쿼드로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뎁스가 두텁고 화려하고 이런 팀이 절대 아닌데, 김기동 감독이 참 적재적소에 상황에 따라서 상대 팀에 따라서 정말 전략을 이 깨돌이처럼 잘 가져온다. 깨돌이. 예, 깨돌이다. 김기동도 깨돌이다. 포항은 이날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선전에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백성동도 일단 없었기 때문에 좀 세밀하고 좀 그런 좀 오밀조밀한 플레이보다는 일단 좀 경쟁을 넓게 쓰면서 좀 측면에서 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시도하고, 특히 이날 박승우 선수가 올려주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아, 날카로웠거든요. 좋았어요. 이호재를 선발 출전시킨 것 자체가 측면에서 좀 자제하지 않고 빠른 타이밍에 좀 크로스를 올리겠다라는 게좀 보였던 경기였죠. 역시 박스 부근에서의 세밀함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뭐 이거는 주전 선수들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젊은 선수들, 뭐 김준호 선수라던가 윤미로 선수 같은 이런 어린 선수들이 또 기대 이상으로 잘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포항 축구가 주전이 빠져도 어쨌든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김기동의 힘이다. 김기동 감독이 칭찬 안할 수가 없고, 포항은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최근에 수비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박승욱은 이제 폼을 완전히 찾았고, 우측면이 단단해졌고,
뭐 그랜트는 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랜트의 파트너로 하창래, 박찬용 누가 나와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박승욱과 또 왼쪽에 있는 완델슨의 그런 비대칭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서 김기동 감독이 최근에 참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자기 주문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포항은 이날 보면은 풀백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상대가 이날 이승우랑 오인표겠죠. 뭐 이른 시간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좌우 윙어들이 수비를 가담할 수밖에 없도록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윙어들을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원의 측면 자원들에게 좀 수비 부담을 주면서 수원 FC가 이제 역습을 나설 때 좀 역습이 제대로 좀 가동되지 못하도록 그런 거를 좀 작동하는 모습이 나왔고 수원은 이날 라스, 이승우, 뭐 오인표 이런 선수들이 볼 터치할 기회가 뭐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전반전에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고 수비하기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 같은 경우는 주전이 많이 빠졌는데 수원이 이렇게 좀 내려앉아 주니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본인들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포항이 완전히 뭐 주도한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원 FC의 이제 한 선수가 또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로페즈의 캐릭터 복귀 전.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들어오자마자 클래스를 보여줬죠. 나이가 적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 그 K리그를 떠난 후에 커리어는 좀 조금씩 하락세였잖아요. 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골대도 맞추고 좋은 크로스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역시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냥 한국 밥이 잘 맞는구나. 그러니까 뭐 중국이고 뭐 일본이 그래서 잘 적응이 안 되다가 네. 한국 밥이 잘 맞는구나.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수원 FC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동일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수원 FC는 후반전에 김현과 라스의 투톱을 세웠고 포항은 후반전에 제카와 이호재 투톱을 세웠단 말이죠. 양팀 다 트윈타워를 세운 건데 두 팀 모두 이제 트윈타워를 세웠지만 활용 방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원은 후방에서의 김패스 혹은 이제 이용이나 정동화에서 나오는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보였는데 포항도 물론 크로스를 노렸죠. 제카가 네. 골 넣은 것도 뭐 크로스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근데 뭐 무작정 크로스만 노리기보다는 두 선수의 연계 제카가 받아줄 때는 또 김승대 선수가 또 주변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이호재 선수가 또 제카의 뒤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유기적인 주변 선수들과의 좀 연계를 활용해가지고 포항은 공격을 많이 풀어가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호재 선수가 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아마 김기동 감독이 좀 혼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카와 이호재, 제카와 김승대 이런 선수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카가 그리고 워낙 그냥 좀 영리하고 맞아, 주변 선수들을 좀 잘 활용하는 선수라 웬만하게 누굴 붙여놔도 다 궁합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정말 지능적인 선수죠. 그렇죠. 예. 부럽습니다. 포항은 그리고 한창희 선수 얘기해야겠죠. 네네. 한창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1군 무대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전남 시절부터 아주 각광받던 선수였는데 고등학교를 씹어먹고 그렇죠. 예. 잠잠하다가 이번 트레이드 돼서 왔죠. 좀 서울과 포항 입장에서 서로 윈윈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완전 윈윈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얘기했지만 이승무 선수 잘 플레이를 해줬고 포항도 지금 필요한 유형이지 않나. 네네. 네. 하찬희 선수가 예전부터 이제 빠따 하나가 좋았던 선수기 때문에 네. 이날도 슈팅력을 또 보여줬고 그리고 뭐 후방에서의 그런 패스라던가 킥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포항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신진호 그렇죠. 선수가 나간 이후에 그 김종우나 뭐 오베르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강점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한찬이가 들어오면서 그런 포항이 필요했던 3선 자원이 보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양팀 모두 서울과 포항 모두 이건 윈윈이 될 수 있는 좀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수원 FC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수원은 사실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안 좋은 네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전술적인 특징을 모르겠어요. 예, 수원 FC가 뭐 이날 그나마 뭐 경기도 중에 변화라고 하면 네. 첫 번째 실점 한 이후에 뭐 이승우가 측면이 아니라 이제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세컨톤처럼 뛰고 왼쪽을 비워뒀죠. 근데 이제 왼쪽 풀백인 정동호가 또 왼쪽에서 또 공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 시너지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원은 결국 좀 매 경기 똑같거든요. 패턴이 좀 어설프게 수비를 하려고 하다가 맞아요. 어설프게 내려앉다가 선제 실점을 하고 네네. 골을 먹히니까 또 이후에 또 어설프게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또 상대한테 추가 실점을 얻어맞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의 문제다. 이 정도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좀 수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포항은 잘했죠. 다 잘했는데 역시 골 결정력. 이거는 5골 넣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예, 포항에서 찬스를 살렸다고 하면
그게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항과 수호대포시의 경기, 포항이 홈에서 3대1 대승을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 네, 경기였습니다. 두 팀 전부 다 이제 승점이 필요한 경기였죠. 이 경기는 경기 초반 골로 1대0으로 인천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천성훈. 아, 네네. 인천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 인천 맞췄죠. 예, 예. 천성훈이 돌아왔다. 네. 그걸 보여줬죠. 천성훈이 역시 좀 큰 역할을 했다. 네. 하고 있고. 천성훈이 최전방에 선발로 나왔어요. 그 수비 라인에는 오반석과 김현수 선수가 좌우 스토퍼로 나왔고, 강원은 지난 리그 경기 라인업을 그대로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만 바뀌었는데, 이제 이강현에서 유상훈 선수로 교체가 됐죠. 그리고 특이한 게 이날 양팀 모두 외국인 선수가. 맞네요. 선발 라인업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일단 인천이 전반전에 경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압박이 일단 너무 좋았고, 강원의 중앙 미드필더를 향해서 1차적인 압박이 들어갔고,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 다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강원이 좀 빠져나갈 빈틈이 없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상대가 강원이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 인천의 경기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압박이나 수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은 좀 간격, 그러니까 3선과 2선 그런 공수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뻥축구 좀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이 너무 잘했어요. 네. 역시 좀 천성우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득점은 얘기 안 하고요? 득점 하지 않나요? 안 했구나. 네네네. 득점 얘기 먼저 하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전반 4분 한 골이니까. 네네. 네,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제 강원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인천이 이제 한 3번의 패스, 4번의 패스로 이제 그냥 전방 압박을 풀어냈고요. 김도혁이 세던 김민석에게 이제 스루 패스를 주고, 이제 김민석이 칩샷으로 마무리하면서 네, 4분 만에 터진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이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인천 얘기해 주시죠. 김도혁이 패스도 아, 정말 잘 줬어요. 진짜 너무 패스 너무 기가 막혔고, 딱 속도 맞추고. 네. 김도혁은 역시 또 미드필더로 뛰어야 된다. 중미로 뛰어야 된다. 라는 게 보였고. 얘기를 이어서 하면 이 천성훈의 중요성, 천성훈 선수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인천이 줄 곳이 없다 싶으면 단순하게 천성훈한테 보내가지고 천성훈이 공을 지켜주고 연계해주고, 그러니까 특히 게다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축구의 트렌드도 그렇지만 원톱들에게 필수적으로 좀 요구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하면, 후방에서 오는 패스를 원터치로 곧바로 돌려놓는 측면 선수든 자기 후방 선수든 아니면 전방에 있는 선수든 원터치로 돌려놓으면서 빠르게 템포를 살려가면서 연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천성훈 선수가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좀 유럽에서 뛰다 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성 선수가 이 역할을 잘해주면서 인천의 템포가 죽질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발이 빠르다고 하는 제르소나 에르난데스가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네. 공격의 그런 흐름이나 리듬도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성 선수는 향후 대표팀 9번 경쟁 가능하다. 벌써요? 가능하다. 향후.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시안컵은 지나고. 아시안컵 지나고. 그 후부터는 가능하다. 올림픽도 뛸 수 있고, 뛸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황선홍 감독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충분히 뛸 수 있고, 향후 대표팀 경쟁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네. 지금 어쨌든 황의조, 오현규, 조규성 이 3인 체제인데, 좀 천성훈도 충분히 뛰어들 포텐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날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들도 없다 보니까 공격도 좀 간결하게 좀 이어가고, 좀 제레소가 원래 좀 드리블을 좀 끄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긴 하지만, 근데 그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좀 공격도 간결해지고 수비에서도 좀 조직적으로 국내 선수들끼리 좀 다 부지런히 좀 뛰어주면서 좀 오히려 긍정적인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인천이 올 시즌 첫 라운드부터 들고 나왔던 이 3-4-3 시스템이 가장 조성환 감독의 의도대로 가장 잘 작동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김도혁의 활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김도혁 선수가 이명주의 파트너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동량과 수비는 기본이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움직임, 그다음에 간결하게 벌려주는 그 왼발 패스, 왼발 킥, 이런 것들이 다 잘 작동이 되면서 김도혁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줬다. 1인분이 아니라 한 1.5인분, 2인분까지 해줬다. 그러면서 좀 이 중앙 미드필더, 이 중앙에서의 좀 열세를, 수적인 열세를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커버해줬고, 역시 천성훈 덕분에 중원을 거쳐서 가기 힘든 경우에도 천성훈을 통해서 또 공격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서 인천은 굉장히 플레이를 의도대로 잘했다, 경기를. 뭐 이에 반해서 강원 얘기를 또 해야겠죠. 강원 뭐
강원도 뭐 수원 FC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 강원은 강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위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감독 교체했는데도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뭐 준비한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윤정원 감독이 오면서 물론 바뀐 부분도 있고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뭔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 큰 틀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수비도 사실 무작정 내려앉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막 구역별로 좀 블록을 쌓고 구역별로 압박하려 하려는 게 보이는데 근데 결국엔 또 선수선을 놓쳐가지고 좀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한다던가 이런 그렇죠.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런 세세한 것들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공격 상황에서는 그런 후방에서부터 3, 2, 5 대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경직돼 있지 않았나. 후방에서 3, 2의 대형을 만들면 사실 인천은 좀 뻔히 대비가 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유기적으로 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전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윙백이 뭐 좁혀가지고 받아주고 뭐 미드필더는 뭐 스위칭을 한다던가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뻣뻣하게 대형만 유지한 채로 각자가 서가지고 좀 공을 기다리는 느낌? 예, 좀 그런 게 있으면서 좀 너무 이게 좀 딱딱하지 않았나. 그 공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공격을 풀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공이 돌지 않고 후방에서 계속 뻥뻥 차낼 수밖에 없었고, 좀 윙어들을 활용하려고 해도 측면으로만 가면은 좀, 고립이 되면서 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좀 미드필더나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한 탓이다. 그래서 좀 숫자 싸움이 부족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연쇄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강원은 아직까지 이제 감독 교체가 된 지도 아직 얼마 안 됐고 네. 아무래도 뭐 A매치 뭐 준비 기간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지만 이제 2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쵸. 예. 다른 팀들은 이제 동계 훈련도 다 거쳐서 시즌을 준비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지금의 강원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북하고의 또 차이라고 하면 두 팀 다 감독 교체를 했지만 전북은 그 중간 과도기를 거쳤잖아요. 그렇죠, 김주현 그렇죠. 대행체제를 통해서 기존 감독의 색깔을 빼고 완전 쫙 빨아들이고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게 김주현 감독 대행의 일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그 새 감독이 색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근 감독 색깔이 너무 짙어. 포메이션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야. 사실 윤주현 감독은 4-4-1을 선호하는 감독인데 함부로 바꾸지 못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강원 이날 실제로 후반전에는 또 백포로 회판을 시도했어요. 4-4-2 대형으로 김대원과 이정엽이 전방에 서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라인도 올리고 동점골을 노려보겠다 이런 거였는데 좀 다이렉트하게 좀 공격도 하고 패스도 넣어주고 침투도 하고 하면서 흐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또 인천이 정말 잘한 게 흐름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 인천이 문지환을 바로 넣어버리고 네. 제르솔 넣으면서 일단 중원을 3미들 변을 줍니다. 네. 중원을 탄탄하게 해서 상대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제르솔을 두면서 너네 라인 올려? 우리 제르솔 있어. 카운터를 치겠다는 의도를 아주 이른 시간에 후반전에 바로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인천의 좀 대처가 좀 좋지 않았나 빠르게. 이날 뭐 제르솔이나 뭐 에르난데스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역습을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진 않았지만 좀 실수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이런 빠르게 대처하면서 팀적인 그 대처를 한 건 굉장히 좋았다. 빠르게 상대의 그런 흐름을 끊으려고 한 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강원의 이제 또 윤정 감독은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조금 선수단을 질책하는 인터뷰를 좀 했어요. 멘탈 얘기를 했었나요? 네, 뭐 작년에 잘하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는 조금 못해주고 있다. 베테랑들도 좀 더 믿어줘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강원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또 이제 양현준 선수의 그 이적 문제도 그렇고 조금 팀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네,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인터뷰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 도건이면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은 팀의 감독들이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선수를 좀 정신력을 좀 강조를 하고 딱 콘테 그렇죠. 해외로 이제 예를 들면 콘테죠. 네, 이게 약간 재앙 감독들의 시그널 같은 건데 네네. 이런 인터뷰를 하는 순간 그렇게 좋은 팀 성적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정말 진짜 도관이면 득이에요. 그런 아무래도 선수단 인터뷰 이제 감독이 앞에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강원의 상황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그래서 일단은 뭐 그나마 그래도 강원 팬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변화하려는 게 보이긴 한다. 아, 보여요.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계속 3, 4, 3 시스템을 가는 것 자체도 어쩌 선수들은 좀 3백에 많이 적응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센터백 자원들도 3백에 다 어울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큰 변화를 주진 못하는 건데 변화할 생각은 있다. 그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윤정환 감독이 우리가 예전 울산 시절 그 감독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질식 수비 수비적인 축구 재미없는 축구로 대표를 했었고 유명했었지만 최근 이제 새로 강원을 오고 나서 두 경기를 보면은 그거를 지향점으로 두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결과를 내야 되지만 수비를 강조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외에도 선수들 좀 개인 능력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나. 김대현이나 양현준 같은 선수들의 좀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좀 이들에게 개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고민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분명히 하고 있고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강원도 이제 지금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외국인 선수 영입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윤정환 감독의 이제 맞는 선수를 찾아서 전술을 빨리 입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과 강원의 경기는 이제 인천이 4분 만에 터진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승점 3점을 홈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라운드 총 6경기를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은 항상 순위를 봐야겠죠. 그쵸. 자,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20경기 만에 승 50점. 16승 2무 2패. 네. 깔끔하죠, 기록치가. 이제 만약에 이걸 두 배로 치면 100점이죠. 어,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라가지고. 네. 저도 문과인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울산이 승점 50점으로 이제 1위. 네. 거의 뭐 이거는 끝났다. 봐도 될 만큼 진짜 한 5연패 안 하는 이상. 네. 5연패 해도 몰라 정말. 네, 그렇습니다. 해도 가능해 무승이. 네. 그리고 이제 포항이 이제 2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렸어요. 네. 그 서울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벌리면서 2위권을 좀 확고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승점 33점으로 서울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와, 전북이 어느새 4위. 승점 30점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북으로서 올해 목표는 확실히 정해졌네요. ACL. 그렇죠. ACL은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그냥 명예 회복이라고 할까요? 네. 아마 서울과 전북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29점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네,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대전도 제주를 이어서 28점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역시 승점은 동률이지만 이제 득점이 4점 밀리고 있기 때문에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구도 승점 28점이네요. 아, 주인권이 엄청 치열해요. 네, 28점으로 8위를 기록하고 신기한 있습니다. 신기한 게 대전과 광주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둘이 누가 승격 경기 아니랄까봐 계속해서 지금 나란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승점 23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승점 23점으로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위 수원FC입니다. 승점 19점. 득실차가 정말 처참하네요. 마이너스 18. 실점이 너무 많죠. 네, 47점. 아마 K리그 최고 실점이죠. 네, 최다 실점 팀이고요. 그 다음 강원입니다.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승점 13점으로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승점 10점에 수원이 아직까지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등권의 윤곽은 서서히 좀 나오지 않나. 네. 이제 저 중에서 누가 다이렉트로 가고 누가 플레이오프를 가냐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또 좀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위 스플릿 싸움이 제일 네. 심하겠네요. 네. 자, 일단 21라운드 리뷰 20라운드죠. 네. 아, 20라운드 리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21라운드 예, 승부의 측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1라운드는 일단 빅매치가 있어요. 네, 빅매치가 벌써 두 경기나 있기 때문에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예,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21라운드 승부의 측에서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